한 가지 또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필터 있잖아요. 필터 컨솔로 갈 때 서브스크라이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축소를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돌려보면 보다시피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일단 서브스크라이브에게 호출하는 이거는 어디서 뭘 호출하죠? 이 어브저버는 밑에 있나? 어디 갔나?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있는 이 어브저버 오브젝트예요. 이걸 오브젝트를 아규먼트로 해서 필터에 있는 서브스크라이버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니라 필터 내에 정의되어 있는 subscribe function, 그죠? subscribe function에 이 observer를 이 위에 있는 observer 요 녀석을 argument으로 던져주는 거죠. 그럼 필터 내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거 뭐예요? 거기서 subscribe 되는 거는 뭐예요? 요 function이잖아요. 요 function. 요 function에서 argument output out observer 여기 이 자리에 조금 전에 봤던 그 observer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서 그러면은 호출해서 이게 이 펑션이 수행이 되는 거죠. 수행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마주치는 것이 input observable에 subscribe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input observable의 필터에 input observable이 뭔지를 보니까 this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this가 뭐냐니까 주어죠. 그 필터의 주어는 map이죠. map. 어디 갔나? 여기 필터의 주어 노릇이라는 것은 map이란 말이에요. map의 주어는 array observable이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구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필터가 보니까 필터에 딱 들어왔어 보니까 input observable subscribe 돼 있네. 그럼 input observable this가 누구냐 보니까 map이란 말이죠. 그럼 map을 찾아가는 거예요. map을 찾아가서 또다시 subscribe 할 때 요 오브젝트를 던져 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만큼을 여기서 여기만큼을 그 map에 구성되어져 있는 subscribe 펑션에 아규먼트로 주는 거죠. 그죠? 그 맵에 구성하고 있는 subscribe 펑션은 이거잖아요. 여기 아규먼트 output observer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요만큼이 통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갔나?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대로 아규먼트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또 보니까 input observable에 또 subscribe가 있네요. 얘가 누구냐 보니까 또 this란 말이에요. 그럼 map의 this는 누구죠? map의 this는 밑에서 보니까 쭉 내려와서 보면은 map의 this는 여기 array observable이죠. 그죠? 그럼 array observable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또 subscribe 펑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OB자리, OB자리에다가 던져주는 겁니다. 방금 그것을. 어디? 맵에서 여기서 여기만큼. 여기서 여기만큼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이제 포이시에서 OB의 next를 수행하는 거죠. 이 OB의 next는 뭐죠? 그러면은 맵에 있는 next예요. 맵에 있는 next 이걸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수행을 해서 output serve의 next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output serve는 맵의 output은 누구죠? serve는 observer나 필터죠. 필터의 next를 next로 호출합니다. 이게 next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또다시 또 output observer의 next에서 x를 또 던져주는 거죠. 얘의 output은 누구죠? 얘의 output은 필터의 output은 subscribe한 observer, object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의 next로 호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데이터가 컨솔로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서부터 쭉 밟아서 올라가서 얘는 얘 보고 데이터 달라, 얘는 얘 보고 달라, 얘는 얘 보고 달라. 그럼 얘가 줄게 받았다.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줄게 주고 나 받았으니까 너 줄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처음으로 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거죠.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의 흐름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처럼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 어떤 결과값이 없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레이 오브저버블이나 맵이나 필터가 내어놓는 리턴하는 값들이 다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다 create observable 이 녀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죠? 얘는 뭘 리턴하나요? create observable은 이걸 리턴하는 거예요. 다른 게 리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맵에서 리턴되는 값 output observable 이 녀석도 조금 전에 봤던 어디 갔나요? 이거죠. 이 오브젝트이고 그리고 필터 펑션 위에 있는 필터 펑션이 리턴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 녀석 output observable 역시도 이거죠. 이거고 그리고 요 뭐에 다른 거 array observable이 리턴하는 것 역시도 요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ode.js 돌렸을 때 나오는 것이 보면은 요 오브젝트가 딱 나오는 거죠. subscribe, map, filter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subscribe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은 없죠.